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면서 열방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전도단 천안 아산지부의 어린이 사역 당근과 토끼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 이어 작은 입술로 선생님을 따라 찬양을 부릅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기도와 찬양은 놀이처럼 즐겁습니다. 예수전도단 천안 아산지부는 17년 전 미취학 아동 사역인 당근과 토끼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이 아이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근과 토끼는 실천적 예배를 통한 양육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오전 시간은 오로지 예배와 중보 기도로 채워집니다. 여기에는 하와이코나 열방대학 어린이 교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는 영어 성경, 미술, 음악 등 연령별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진행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간식 금식으로 모은 돈을 선교지에 후원하는가 하면 글로벌 타임을 지정해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열방을 향해 가져야 할 비전이 새겨집니다. 많이 슬퍼서 눈물을 그치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매년 여름에는 6, 7세 아이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남해 등 국내를 비롯해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육에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 가르치는 당근과 토끼 사역은 평소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크리스천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인기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알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작은 모습이라도 크게 바라봐주고 축복해주는 간사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남들에게 배려하는 걸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와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좀 기도하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또 당근과 토끼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당근과 토끼 사역을 통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